이런 상황에 맞는 드라마의 유통 방식을 고민하다 나온 것이 웹 드라마다. 기존 드라마와 달리 15번 지분 물결표 쌓인 30분 정도의 짧은 분량의 웹 드라마는 네이버 등 웹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소비되고 있다. 두 드라마는 애초 시도했던 장르적 특성이나 주제의식을 스스로 휘발한 채 쓸쓸히 사라졌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데는 어설프고 아니한 완성도가 한몫했다. 수능 출제 의원으로 연수원에 입소한 도도해, 전소민분, 다 감금이나 다름없는 그곳에서 첫사랑, 전남편과 엮이며 다시 한번 흑역사를 재현하는 기발한 설정의 로코다. 우리 사회에서 한 번쯤 다뤄볼 만한 주제이긴 하나, 과연 한 시간여의 단막극을 통해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? 오히려 그 주제의식이 역설적으로 범죄나 자살을 합리화하거나 방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을까 아쉬움을 생겼다. 하지만 남녀간 이별이라기엔 무지하고 비겁해서 아팠던 19년이라는 시간의 간극, 그리고 현실에 대한 여전한 공감을 한 시간여 동안 잘 그려냈는가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린다. 그 책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화해를 보여주는 카메라의 시선은 아니했다. 과거사라는 묵직한 해원에 대한 해법으로 설득력을 가졌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다. 오히려 영상만으로 설득하고자 하는 건 아닌가라는 아니함의 문제 제기를 하게 된다. 또한 필요 이상의 필터링된 뿌연 화면에 대한 피로감까지 높아졌다. 제 아무리 좋은 의도와 기술이라도 그 속에 시청자를 설득해낼 수 있는 기승전결의 개연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수신료의 가치를 증명해내기엔 미흡하다.